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택하여 때를 따라서 불러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구 종말에 잠시 후면은 공기가 불이 되고 인간들은 메뚜기같이 다 타 죽을 것인데 이 땅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기독교는 세상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오셔서 보좌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다 마귀한테 뺏겨버리고 세상길에 헤매이고 세상의 애굽의 길에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이 애굽당 중앙재단 가장 무식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저희들 야곱으로 택하여 엄청난 큰 사명을 주시면서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기록한 말씀은 따라서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이 길만 갈 수 있는 인내 믿음으로 이 밤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만치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요? 어떻게 돼? 죽어 빠져. 죽어 번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줘. 고맙지요? 하나님 나타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좀 보여줘요. 그래서 때를 썼더니 조금 보여줬죠. 무슨 모습을? 뒷모습을. 오랫동안 잠깐. 그런데 모세 얼굴이 먹어놨어요. 빛이 비쳤어요. 이 42장은 제목이요.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왜 3대 역사냐? 하나, 둘, 셋. 삼위일체. 3대 축복. 3대 영광. 그렇게 성부, 성자, 성신이 자리가 3개인데 합치면 하나님이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러고 만든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죠. 그 아담을 위해서 또 여자를 만들었죠.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요. 그러니까로 성경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럼 여기 1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초림 예수가 오실 거 오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요. 죄인들 왜 죽어줘야 돼요?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아들이요. 독생자인데 종으로 와서요. 엄청 보좌에 높은데 독생자인데
이 죄인 세상에 찾아왔단 말이죠. 그 예수의 사건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아졌어요. 그럼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지요? 여러분 뭐요? 그 가지가 높아, 나무가 높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멸시 천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받고 있어? 천만 다행이구만. 안 받으면 주님 못 만나. 주님이 멸시 천대 받았다면 가지도 같이 가야 되지. 안 가면 다른 가지잖아. 그렇게 들포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절 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는 하나님이 성부요. 성부가 붙드는 성부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가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요. 예?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돼서요. 삼위일체가 역사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자, 찾아봅니다. 마태 1장. 마태 1장 찾으세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잉태됐어요? 자기도 모르네. 여러분도 성령 잉태야? 아니지. 그 부정 모혈이지. 엄마 아빠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가 없어.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찾아와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교주가 있지만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성령이 와서 임신을 시킨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접붙었어요. 언제? 언제 붙었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붙은지 안 붙은지 모르겠네. 붙긴 붙은 것 같아요? 그럼 성령 여기서 해요? 그럼 눈물 나요? 회개해요? 회개 안 하면 성령 아니요, 마귀요. 자, 성령이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예수죠? 그럼 한 장 넘겨서요. 4장 가요, 4장. 4장 1절에. 자, 예수님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와서 성령이 역사해서 십자가 승리한 거예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한테? 성령에게. 성령이 예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탄과 싸우려고. 어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야로 가사. 지금이요, 이사야, 아니죠. 마태 24장 11절 같이 지금 시험이 돼요. 지금 몇째 나팔이요? 다섯째. 무지경 열렸죠? 뭐, 연기가 나서 구름이 나서. 구름이 나지. 연기인가? 그럼 검은 연기 나는데 뭐가 어두워졌어요? 해와 공기가, 은혜가 얻어졌어요. 그 가구 은혜 받았어도 지금 시험에 빠지면요, 기분 나빠. 기쁨이 없어. 불만족이라. 어? 불평, 원망스러워. 그 시험에 빠지면요, 자꾸 사람이 미워져. 그 미워하면 살인죄야. 그 시험에 다 빠지고 남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빨리 나오세요. 예? 시험에 빠지면 빨리 나오라고요. 오래되면 죽어요. 모세 때 총회가 시나이 반도에서 시험에 빠져 다 죽고 두 명만 남았어요. 그게 우리 거울이에요. 저게 뭐요? 시험에 떠요. 그래, 예수님도 이제 시험을 하러 가. 예수가 마귀하고 싸우면 이길까 질까? 해봐야 되지.
이길지 질지.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출생할 때도 성령이 와서 임신시켰고 싸우러 갈 때도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같이 해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요즘 성신이 가셨네, 성신이 가셨네. 갈 때요. 성신이 갈 때라니까요. 그 성령이면요,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고요, 즐겁고요, 자기가 한탄스러워, 한신스러워. 성령은 우리 갖춰주거든요, 이 죄인 개수야. 그러니까 성신이 아니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맛이 안 나. 그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도 인성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하면 배고프지요. 근데 마귀가 와서요,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보세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하나님도 맞는데, 마귀는 부정적으로. 너 지금 하나님도 맞아? 아니지, 가짜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화낼 줄 알아요, 화났네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요, 주먹이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에 사시더라. 너 애비는 마귀야. 너 애비는 거짓말쟁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심판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율법주의자가 1500년을 기다렸는데 영접 못했어요. 몇 명 안 돼. 거의 다 떨어졌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가 아니에요. 요셉 아들이에요. 나사렛에서 사는 거지촌에 목수 아들로 봤지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의사가 보입니까? 수르바벨 재단이 보여요? 그거 믿어요? 그럼 감사해요? 그럼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응? 아니 대답하셔. 그럼 이 재단이 마지막 재단인데 이 재단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잡으러 왔는데 처음부터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가 자기 사명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 행동 못하면 혼장나 하나님 앞에. 그 마귀도 100% 자기 사명하고 예수님도 100% 사명해. 우리는 100% 실패야. 그래서 살 길은요, 예수가 잘 붙어야 돼. 가장 붙어야 돼. 그래서 예수 공로를 이기는 거예요. 공짜지요? 공짜 좋지요. 그럼 밥 사주는 게 좋아? 얻어먹는 게 좋아? 응? 사주는 게 좋다? 성령이요. 얻어먹는 게 좋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은 없어서, 밥은 못 사줘도, 계시록 책을 갖다 줄 수 있죠. 이게 엄청 비싼 밥이요. 영적 양식인데, 갖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예수를 이제 왕을 만드는데 마귀 떼들이 마귀가 없으면요 예수가 나라를 못 세워요. 그래서 뱀을 만든 목적이 뭐냐? 예수 왕국 건설하려고 만들었다 대적으로. 그래서 마귀는 6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순교 갖고 됐지요. 순교란 것은요 예수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순교요. 그럼 사도야인데요. 나이 많아 늙어 죽었어. 설교하다가. 사명 다하면 숨겨요. 하나님께 바쳐지면 숨겨요. 바쳐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탄생,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이기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요한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육체가 말이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말씀을 가르쳐요. 물. 성경의 물은 말씀입니다. 네? 생수. 근데 피는 피입니다. 여러분 피가 있죠. 피가 탁하면 안 돼요.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악 깎고 나서 피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피가 썩어요. 그 70일도만 썩어야 돼요. 그 예수님 피는 안 썩어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앞하고 달라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피지만은 예수는 선악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 자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성령은 증거하신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하나다. 삼위일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성냐고 보좌에 가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보다 더 좋은 신을 보내야 돼. 하나님의 영 성신을.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성신이 왔는데요. 사도행전 3장 4장 보면 베드로가요. 청경에서 받았죠. 받았어요? 열쇠를 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는데 선구자들이 택한 자들이 모여들어요. 한 시간 설사하면요. 3천명, 5천명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까이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요. 밭을 팔아 바쳤어. 뭘 팔아서? 밭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은혜 받고 밭한테 팔아 바쳤어요? 안 바쳤지? 가짜가. 가짜야 그러면. 집도 팔아 바쳐야지. 그 진짜야. 응? 그 아내나 석자는 정말 감동이 되었단 말이오. 그런데 집에 갈 때 마귀가 따라갔어요. 마귀가 따라가서 두 부부가 자는데 여보 이 밥값이 엄청 많지? 한 천만 원 되지? 그럼 500만 원 바치고 500만 원 쌀 사 모양 안 되겠어? 당신 말도 맞는데 그 두 부부가 은원해서 같이 도둑놈이 된 거요. 이미 바친 건 하나님 것이죠. 일단 그 하나님 걸 가져가면 도적이죠. 잘 들어요.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요. 시험에 빠져버렸어. 그 둘 다 죽었어요. 베드로 앞에서, 성신 앞에서. 그 성경 전체가요. 도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도적이 되면. 도적이 되면 지어 죽어 갑니다. 스가랴 5장에. 그 모세 총에도 마찬가지요. 애굽을 나왔다면 춤을 추고 나왔잖아요. 근데 왜 춤을 안 추는 거냐? 강량이 먹을 게 없어. 춤 못 추겠어. 만남만 먹고는 못 사겠대. 예수만 믿고 못 사겠대. 뭐 딴 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 도둑님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 손대지 마. 공짜 가지고 공짜 하나님 것이야. 은도 금도 돈도 쌀도 하나님 것이니까 옷도 손대면 안 돼. 죽어. 했는데 가보니까 주인도 없고 다 죽었고 물질이 많어. 그 아간에 난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 머리가 똑똑한 생 문제입니다. 머리 잘 들어가면요 마귀가 써요. 먹이가 바보 돼야 하나님 쓰지. 그래서 금동아리가 외투가 탐이 나서 훔쳤어. 아무도 모르게. 그 자기 침대 밑에 감춰놨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몰랐어요. 그 옆에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은 뭐 너무 성이 적어서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아 이스라엘에 36명이 전사를 당했어요. 그 지도자가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도둑놈이 많이 있다. 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요. 돌아갔어. 도둑놈 집에. 우리랑 제비를 뽑아볼까요? 누가 도둑놈인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도둑질 안 했어요?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죽었어요, 가장이요. 아골 골짜기에, 응? 가장이 잘못하는 마누라 아들 다 죽었다니, 가장 멸망이요. 예수님 수제자 중에 도둑놈 하나 있죠. 그 사람 어느 동네 사람이요? 동작구야, 서초구야? 응? 서초구. 가르유다지, 가르. 가르세라는 동네사, 가르. 가르스는 동네 이름이요, 가르. 가르 땅에 유다가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예수님 보니까요, 예수님 안 보이고, 자꾸 돈짜리만 보여, 돈짜리만. 그 돈 많은데 훔쳐먹어. 그래서 빼먹었어. 살금살금 빼먹었어. 그 예수도 팔아먹었어, 또. 그 자살해 죽었어. 무섭죠? 자,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는데, 여러분 역사는 지금 뭐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요, 마귀요?
확실히 선을 그어요. 내 속에 막이냐 성령이냐 말이야. 그래야 오늘 이사 42장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성령 종교라니까요. 성령 못 받으면 좀 막이요. 지게나 바지게나 이 말이요. 응? 지게요 바지게요. 바지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냐 하나님 백성이고 종이고 하나님 안 쓰면요 마귀가 쓰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요 다 증거가 나와요. 다 증거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니까 앞으로요 심판 앞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 얼마 떼먹었고 누구 얼마 떼먹었고 제가 아는 시골 교회에 이런 집사가 있어요. 재정을 맡은 집사인데 목사님 사례금을 60만원 정도 매월 근데 거기서 빼먹어 만원 2만원씩을 항상 58만원 59만원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걸 말할 수 없어. 집사가 줬는데 감사해야 되지. 그래 한 몇 달 있다가 딴 데 이동해 갔어. 갈 때에 말했어요. 장로 불러 가지고 장로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60만원 교회에서 정했는데 내가 다 못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는 거예요. 그래 그 집사 죽었어요. 내가 잘하는 집사요. 하나님 돈을 10원 한 개 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막이거든 그래. 가란주다이 거기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이 데려왔다. 성령이. 예수 혼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신시켰다. 그럼 예수는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그럼 찔려 가슴이 성경 읽을 때 찔려요. 감동이 돼요. 회개가 나와요. 살아있는 거고요.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냉랭하다. 성령 떠났어요. 그럼 예수 편이 아니에요. 마귀 편이에요. 그 주님 일도요. 즐거움만 안 해. 마지못해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서 본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 보냈는데 독생자 믿는 사람이 즐겁게 목숨 바쳐야 되지. 응? 하는 척 많은 척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어느 뭐 누구한테 배워라요. 자문에 개인한테 개인한테 게으른 사람은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만치는데 오순절 성령 줬지요.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오순절 성령은 예수가 보냈어요. 하나님 영을 그 초막젖도 예수가 보내요. 남경 여종에게 예? 그 성령의 인도를 두 번 받아야 돼. 은사로 받고 건세로 받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3대 절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1절에서 4절은 초림 예수의 역사 십자가 사건이고 5절에서 8절은 성령님의 이방에 택한 종을 찾아오는 것이 성령의 오순절 역사고 9절부터 마지막 절은 재림주 영접하는 성부의 세일 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대 역사니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들이 에덴에 쫓겨났으니 거기 들어가려면은 3대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누르고 면떡을 먹어라. 정월 14일날 해마다. 두 번째는 맥추절. 그래서 다음 주일이 금년도 포면적인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가요 양면으로 양면으로 포면은 구약이고 육적이고 이면은 영적이에요. 그렇게 유월절이 두 번입니다. 양자반 먹고 피부하는 것은 포면적인데 구약 시대하는 거고 언제 끝나느냐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 예수가 진짜 유월절 양이지 풀 먹는 짐승은 가짜 양이란 말이요. 포면적이란 말이요. 그래서 유월절은 완성됐고 보리단 보리단이 맥주가 보리맥자거든요. 맥주 한 잔 해서요. 맥주가 뭐예요? 맥주 보리로 만든 술이 맥주야. 응? 감주는 단술이잖아. 쌀로 만들잖아. 그러니까요 농사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세 번씩을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아 가래. 절기가 귀찮은 게 아니고 복받는 게 절기예요. 예?
여러분, 면사무소 배급타러만 배급타러 가지요. 아니면 좋지요. 매일 주면 좋지요. 죽기 있나? 아, 일본 시대에 우리, 한국이 식민지할 때,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요. 누구랑 설탕이요. 이런 달아에 한거수국이 우리 마루에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뭐, 달아, 설탕이야. 누가 이러네. 일본서 줬어, 일본서. 쌀가가 설탕 대충 준 거야. 응? 나쁜 놈이죠? 응, 설탕 먹으면 당뇨병 걸리는데. 한국 사람 당뇨병이라고 설탕 주지, 싸 갖다 먹고. 그랬단 말이요. 그, 일본서 주는 설탕 먹어봤어요? 아, 내 낫도록 되면 다 먹어요. 나이 젊은 사람 모르지만은. 또 쉬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은, 6월절은 정월 14일 날짜가 정해졌어요. 땡길 수도, 미룰 수도 없어요. 꼭 그 날짜에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 죽을 날짜가 6월절이에요. 복이죠? 우리 대신 죽어주는 거요. 근데 예행 연습을 1500년 했어요. 모세리부터 예수까지. 그 구약의 6월절 1막은 끝났어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은 보리농사에서 천열매 드리는 거요.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야 돼. 왜? 보리밥 먹잖아요. 안 먹으면 안 하면 돼. 먹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1500년 하고 신약에 2000년 하고 얼마요? 3500년이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입니다. 보리농사 지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 주일날은 보리농사 안 지어도 보리밥 먹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맥주를 지키라 해석이 지켜야 돼요. 그 힘껏 가져야 돼요. 빈손과 만들고 응? 정성을 해서 맥주 감사하고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수장절 연종에 그 유대나라는 우리나라 계절이 좀 달라서 한 3-4개월 늦어요. 우리는 빨라요. 그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11월달이잖아요. 11월달에 근데 유대나라는 7월달이에요. 초막절이. 근데 그 추수감사절이요. 마지막 연종이요. 그 다음 주를 지키는 것은 두 번째 절기 맥주감사절인데 그것이 이사 42장 5절서 보면요.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우리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흔들려면서 땡기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단체가. 거기 오순절 열매요. 그 유월절 열매는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초막절 열매는 13만 4천 명이요. 그게 예수가 보내는 남종 여종에게 권세를 주면은 그 권세 만 사람이 임마제자인데 세계적으로 13만 4천 명이 시온산의 천 열매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본문 봅시다.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죄인을 살리려고 할 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만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께 배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 따라가 맞는다니까요.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상한 갈대는 죄인 개수를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은 의인을 찾은 거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상한 갈대만 찾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사람 마귀 많이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나면 구원 받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이 일곱 마리 들었어. 일곱 마귀. 그 일곱 마리 쫓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거 옥합을 깨잖아.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요.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마음. 자, 우리가 다 옛날에 에덴 동산부터 마귀한테 먹혀가지고 우리 몸이 상했어요. 영혼도 상했고 육체도 상했고 다 소망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비유하면 갈대요. 갈대. 그리고 예수님도 요단강에 세례관이 세례줄 때 너 갈대냐 물어봤잖아요. 인간은 갈대 같은 인간이에요. 파석 같은 거 말했죠. 인생은 갈대다. 근데 갈대가 상해서는 쓸모입니다. 요새 갈대 발이 필요하죠. 응? 창문 열 때 밖에 못 보게 발을 쳐야 되나. 갈대 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사줄까? 밖에 보여? 채열이죠. 안에 못 보게. 갈대 발을. 그 갈대 그 정도로 쓰이지. 갈대로 무슨 뭐 집을 지으면 하기 아프리카 사람은 갈대 배를 만듭니다. 갈대를 많이 묶어서 바다에 넣고 그 타고 다녀. 그 풍랑만 하면 죽지만은 기술이 없으니까 만든다는 게 갈대 배. 그 이사 18장에 슬프다 구수 강 건너편 날개처럼 소리 났다. 갈대 배를 물이 또 나오죠. 갈대 배. 예? 갈대 배 나와요? 함의 자손들 아버지 저주하다가 아버지 흥받아 저주받아서 가학이 없어. 그래서 야벳장과 동생한테만 끌려다니면서 팔려다니다가 그게 흑인종의 종말이요. 그 우리는 갈대인데 상해서 죄로. 그런데 찾아왔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감사하죠? 그래서 찬송가가 나왔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은혜받게 받았어요? 눈물 많이 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봤어요? 목이 쉬어봤어요? 은혜 혼자 말하노? 가슴을 쳐봤어요? 금식해봤어요? 철화해봤어요? 은혜 혼자 말하네. 경임 없어요? 그럼 지금 해봐요. 안 늦으니까.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예수는 세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흥하지 못하잖아. 우리 세했잖아.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공의가 뭐요? 아버지 뜻. 이 성경은 아버지 공의의 말씀이요. 자, 30장 18절에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릎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이 성경 기다려야 돼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돼요. 비록 들이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무슨 마음 가지고? 예수 마음 가지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 방방 곳곳에 기독교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누가 했어요? 성령이 했어요. 예? 십자가는 예수가 졌지만 역사는 성령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구원 시켜놨어요. 그 육신 죽었어. 그런데도 부활해야 돼요. 주님 재림 때. 그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첫째나 둘째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고 사망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두 가지인데요. 예수 만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요. 그 요한복음 5장 나와 있거든요. 심판 종교에 대해서. 그 다음 1막이 끝났어요. 유월절 끝났어요. 4절까지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5절부터는 성령시대요. 이게 사도행전부터 이제 유다서까지인데 5절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창조자 맞습니까? 그 창조자 앞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아담 하와 같이 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그 지금은 이제 뱀의 시대요. 용의 시대요. 오늘 뉴스 들었죠? 예? 시진핑이가 뭐요? 막대기요? 부지깽이요? 부지깽이 크지? 좀 커. 유다보다 훨씬 크지? 그래, 하늘에 볼 때는 이 유다가 주인인데 부지깽이한테 이제 쩔쩔매고 자꾸 도와달고 부지깽이 크니까 가서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중공과 한국이 가까이 가면 미국이 저것들 우리 6.25 때 다 도와줬는데 저기 절로 가까이 가지 그 오바마 진짜 신경질나니까 일본을 잡아당기니까 내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거 참 아시아 문제가 희한합니다. 전쟁은 이미 났어요. 찌르면 돼. 찌르면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 나갈 때는 이제 구절에 세일 두고 나가지. 그 2000년 전에 로마 제국과 싸울 때 성령이 보신절에 왔다 이 말이요. 그게 로마 정부가 달라붙어 죽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골로 죽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죽었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 떼들이, 로마 제국이, 바리새 교권들이, 유대 교회가 귀신 들려가지고 진리 예수를 죽여요. 오늘도 귀신 들려가지고 러시아, WCC가 우리 스룹바벨 죽이러 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땅에 밟고 들어오면은 하룻밤에 박살되는 것이 초막절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여기 온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세요. 예? 자꾸 들어눕어서 떼쓰지 말고 일어나서 동의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달라붙어서 살아나야 돼요. 지금 시험에 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살리라, 살리로. 예수 피로 믿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길러야 돼. 코나무 물들으시지. 그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거 없으면 마귀 역사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어도 예수가 안 계시니까 마귀잖아.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겁 없어요? 마귀는 시험을 빠뜨린다고요. 거짓말 해가지고. 응? 그 우리는 이미 거짓말에 와있어 서나가고 왔기 때문에 딱 붙어버렸어요. 지남철, 지남철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양극이. 지남철, 플러스 마이너스 붙죠? 그리고 지남철이기 때문에 폐철이 돌아가죠, 폐철이. 예? 자석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선악과 와 있으니까 바깥에 마귀가 오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딱 차단해야 돼. 야, 붙지 마! 내 말 들어. 예수님께 그래서 그걸 못 이기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시험에 떼요. 가만히 있다 세실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요 지금요. 다니엘 십자가 큰 전쟁 세일이에요. 이겠습니까? 성가 협정 불러요? 눈물 나요? 감사해요? 전도하고 싶어요? 아이고 밥도 먹기 싫다. 따라서 밥도 먹기 싫다 하라니까요. 귀찮아서 밥 먹을 힘도 없다. 그럴 때 지금요 기진맥진해. 그렇게 성가에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무슨 열매요? 첫대 열매 몇 개인데? 14만 4천 개. 그게 아무게 될 것 같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두째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따라가도 주님 붙들어줘. 그 삼위일체 하나가 돼야 돼요.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색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적 불렀어요.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도들을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의로. 의라는 건 공의입니다. 오르를 짭니다. 옳게 불렀어요. 알고 불렀어요. 자,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하나님 복주려고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셨고, 예지, 알지자 미리 알고, 미리 정했다. 예지, 예정. 그 다음, 부르시고, 십자가 피를 발라서 의롭다 하시고, 성령 보내서 영화롭게 했다. 다섯 가지. 예? 한번 해봅시다. 예지 예정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으로 가셨으니 누가 우리를 예수께로부터 끊을 수 있겠는가? 못 끊어요. 성령이 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못한 기도 해주지. 우리 목께서 성경도 깨닫게 해주지. 예수 믿으라고 열심도 주지. 성령이요. 그게 의로 너를 불렀다. 일단 부르면요 부르진 않아. 두드려 피해서 끌고 가지.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많아. 10편 34편에 성도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가 많다 했어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거 베드로 단체요. 20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750 후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성령이 와가지고 오순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 한국도 103년 전에 이 성령이 와서요. 토마스 목사, 응? 미국에 선교사 통해서 한국에 천국 복음이 왔어요. 그래 끝이 났어요. 그래서 북방 칼이 뽑혔어요. 33년 후에 1917년부터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절대자가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사해서 절대 마귀한테 영광을 안 뺏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대언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 역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는 무너뜨려도 하나님 일으켜. 그 7.8기요. 그 에덴 동산 뱀이 뜯어먹었어요. 그 하나님 또 옮겼어요. 축복을. 모리아산으로. 또 마귀가 따라와서 또 뜯어먹어.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 다 뜯어먹었어요. 그런데 수르바벨 딱 세워놓고 끝내버렸어요. 끈잡는 게 뭐잖아요. 아, 과거에 다 실수 죄를 범해도 그때 가서 땅 하면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로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여러분 속에 예수 계시죠? 말씀의 빛이 진리가 만족해요? 웃음이 나와요? 한번 웃어봐. 웃어보라니까. 안 웃는 사람 뭐가 화가 나서 안 웃어. 자, 찬송을 하나님은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찬송 받으려고. 자, 43장 21절 봐요. 응? 그 옆이니까.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강림교회 김 목사가 입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듣고는 당신 틀렸다. 당신 세일도 찬송 무슨 찬송 부르냐. 세일 찬송 부르냐. 육체 변화받고 하나님 만나지. 당신은 세언약 가지고 육이 죽었는데 어떻게 찬송 불러 못 부르잖아. 육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 성경은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이 성경 이룰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종말에 머리 뚫은 어떤 놈이 가졌지? 어떤 놈이야? 수륩밥을 그 놈이 가졌어. 그는 봤어요? 보여요? 되게 못생겼지? 말썽도 많지? 응? 얼굴도 쪼글쪼글 늙었지? 괜찮아? 그럼 베드로는 고기쟁이인데 무식자인데 성령 받고 세계를 살렸잖아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세계가 흑암에 빠졌는데 흑암을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햇빛이 달빛이 아니고 밤이 아니고 마귀 흑암, 마귀를 뚫어봐야 돼.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여신같이 기록되었으되 해야 되죠? 그럼 예언서를 전부 알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찬송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막이 끝났어요. 십자가 사건 끝났어. 성령 강림 끝났어요. 두 사건 다 받아들였죠? 예수 믿고 성신 받았죠? 그럼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갈 자격 얻었죠? 그 다음에 구절은 뭔데? 천년 땅에, 천년 시대, 에덴 동산 갈 때는 새 일을 고함만 보내주고, 안 고함만 안 물어준대. 그럼 1절, 4절은 새 언약이요? 약속. 모세는 무슨 언약이요? 옛 언약이요? 첫 언약. 율법. 율법 무서워. 사람 때려 죽이는 법이요. 율법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래.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고 살인했죠. 응? 여러분도 엄마 사랑 많이 받아봤어요? 응? 엄마 사랑 안 받아봤어요? 그 못생긴가 봐요. 그렇지. 다른 엄마 사랑 잘 못 봐도 아들이 많이 받죠. 나도 엄마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요. 내가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뭐든지 만져서 고장내고 사고내면요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아. 야 이리와. 그럼 엄마가 와서 나를 딱 감싸고 치마로 덮어놓고 날 때려 날 때려 날 호호하는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엄마가 많이 맞았어.
아버지 화가 나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엄마 치마복트 가서 치마복트 쌓여 있으면서. 그리고 머리 임명이 돼서, 이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내가 말해 죽을지도 예수가 와서 나 감사하고 성신이 감사해서 나를 살려준다고 깨닫게 됐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태어나서 부모 사랑도 못 받는 게 그게 자식이냐? 그게 자식이야. 주손 이웃 아들이야? 육적으로도 부모 사랑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도 여러 하나님 자녀가 받았다면요. 하나님 그냥 버릴 것 같아. 막 부드럽혀서라도 구원을 주는데 성령이 막아줘. 하나님 진도를 막아줘. 그래서 성령이 해결시켜서 용서받게 하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목이시어 그러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내가 목이시면 여러분도 목이시도록 대답해야 되지.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목이 덜 쉬지, 그래. 자, 우리는 이거 왜 왔느냐? 왜 각 교파에서 각 교단을 왔느냐? 구절 때문에 왔어, 구절. 구절을 누리고 우리 종으로 불렀다고요. 따라합시다. 일단, 예정 속에서 불려왔으니, 본문대로 순종하자. 다른 길이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들어도요, 순종 안 하면요, 헌예배예요. 사울왕이 재물 가져다가 자살했어요. 순종 안 하고 예배 목적을 두고 암말렉에 가가지고 양소를 끌고 왔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죠. 말씀 듣는 것이 양의 길보다 낫다.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한 것은 사실상은 성령의 죄와 같다. 그랬죠. 그렇게 사울왕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욕심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돈 버는 거야.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까워서 끌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름 하나님을 붙여놨어. 하나님 이거 재물입니다. 언제 내가 재물 욕했냐?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예? 이용하지 말라고 이용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죽는 거지.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리끌 한 게 희고 검게 못하죠. 마태 5장에 있어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이렇게 되죠. 왜 우물쭈물 거짓말합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세일이 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값없이 은혜와 성령을 줘도 들포도. 예수는 참포도인데 마귀가 붙어서 긁어먹어서 병들어 들포도가 된 거예요. 그 2, 4, 5장 아닙니까? 그래서 북방 불러놓고 이 잡아먹으라고. 응? 이 이사야 7장, 8장, 36장 아는 사람은요, 지금 한국 정치 세계, 아시아 정치를 보면 좀 웃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 하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다 보이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국에 덕을 볼 것 같아? 부지갱한테?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올라가면은 저것들과 다 뒤집어질 건데 맛을 못 봐 그렇지? 그게 모르니까 자꾸 빌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의지되잖아요. 왜 의지합니까? 애국가도 부르면서 하나님 보호한다 했는데 왜 공산당 중공을 의지합니까? 잘못됐잖아요. 자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1절에서 8절 자, 이 성경 절수가 순서가 있어요. 이미 유월절 오순절이 성취되면 그 다음은 초막절이다. 이제 내가 새일을 구하느라. 하나님이 새일을 구해요. 응?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요? 새일 중에도 중앙교회요. 그 세 개 중에 새일 중앙교회 하나입니다. 응? 그러면 지방이나 미국에는요, 거기 이름 따서, 무슨, 부산 세일교회, 미국 세일교회지, 세일중앙교회는 구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요. 10절에요. 그러면,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하나님이요. 근데 세일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48장 보면요. 48장 6절에 보면요.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예적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 시대가 아니란 말이요. 이내리 목사님이 새 일을 고하는 것이 예표고 우리는 순인데, 1958년부터 계시로 회사받을 때가 새 일의 예표종이요. 그래서 40장 9절에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요거는 예표시대입니다. 새 일은 1975년 8월 15일부터 전 3년인데, 그 전에 이 목사님은 64년에서 그 58년에서 72년까지 14년 동안은 예표시대요. 새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 내가 7년 배웠어요. 거기서. 여러분 7년 안 배웠죠? 그분 복귀는 봤어요? 사진은 봤잖아. 안 봐도 괜찮아요. 반 찍어놨으니까. 자, 그럼 세일이 나갈 때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세계적이죠?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 새 노래가요, 세일 성가인데요, 계시록 5장 7절이요, 예수님이 책 받을 때 하늘에 새 노래를 불렀죠? 기도요, 기도. 새 일을 이루는 기도고,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새 노래는 14만 4천만 불러요. 승리 계승가인데 아무나 못 불러요.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가 딱 끝이요, 동방 땅끝. 예? 이사야 24장에 뒤집어 볼 때 동방 땅끝에 영광 불러요. 세배장박 동방 땅끝. 11절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자, 십자가도를 다 전해 들었는데 동방 땅끝에서 새 일이 나온다. 들으면 하늘로 가고 안 들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받으려고 택했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와요. 그런데 마귀도 따라와요. 마귀 사명하려고. 그 모세가 가면요, 마귀가 따라댕겨.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놨더니 뱀이가 와서 긁어먹어. 다 잡아먹었어. 하나님 옮겼더니 모리아산을 거기 또 왔어요. 그 이스마엘 속에 들어가서 이삭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가. 그 쫓아내지. 응? 또 야곱이 나오니까 에서가 요 칼을 들고 죽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도 피난갔지. 그게 전쟁이요. 여러분 칼 들어서요 도망친 중에서요. 잘 못, 내 말을 못, 내가 말, 설교를 잘못하나. 야곱이 가지고 도망가는데, 지금 여러분 도망가는 신세요. 에서가 칼을 들고 집약하는데 에서 편에 있어요. 에서 편이요? 야곱 편이요? 억울하지? 원통하지? 그래서 40장 28이 원통한 야곱아, 너는 몰랐지? 몰랐지요. 내가 새 힘을 주면 하늘 오라고. 그래, 원통 준 거야. 세상에는 원통하는 게 많아요. 그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다 원통하면요, 왕권 받을 거예요.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돌립니까? 주기도문 합니까? 주기도문? 해요? 다 용서했어요? 한다면, 다시 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가 친척이나 형제들 간에 자녀 간에도 막힌 거 없어요? 맺힌 거 없어요? 묶은 거 없어요? 마태 18장 18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해주라 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너 형제가 내 찌르거든. 용서해줘. 그러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해줄게. 그게 누구 기도요? 주 기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몇 시인데 눈이 감기나?
지금 몇 시인데 눈이 감겨?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일곱 번만 용서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좀 제자 자격에 다 칭찬 받을 줄 알았는데, 율법은 저 사람이 내 눈을 빼면 가서 눈을 빼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공의야. 이빨 빼면 가서 이빨 빼야 돼. 그게 율법이요. 1대1이야. 근데 베드로는 3년을 배웠거든? 마음이 좀 넓어졌어. 예수님, 사람들이 나보고 욕하잖아요. 일곱 번은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요. 예수님이, 야! 이런 벌써 일곱 번이야! 예? 깜짝 놀랐죠? 이런 분이 얼마야? 70번. 곱하기 일곱 번. 7, 7은 48. 그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 안 될 게 없지요? 했어요? 용서 안 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주기도문도 안 하면요. 주님 제자가 안 돼요. 주님이 같이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유병언니는 주기도문 안 해요. 구원파는요. 그게 귀신단체요.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파가 주기도문 안 합니다. 구원파가 세 개로 나눠 있는데요. 응? 박옥수 구원파는 내가 잘 알아요. 그 강원도 74대 그 목사거든. 새끼 목사. 그 내가 만나면 싸우거든요. 그들은요. 주기도문 안 해요. 또 죄를 안 해. 제 사에 대한 기도를 안 해. 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밥 주면 감사합니다. 밥 주시니까. 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일조 안 합니다. 어? 그러나 먹고 자고 그저 즐겁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저 손자도요. 7살짜리가 야 나 구원 받았을 때 언제? 작년 12월 3일에 봤잖아. 웃긴다는 게 지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몇 년 몇 달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그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게 귀신이요.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주기도만 하네. 예수님이 야 구원 받았으면 주기도 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나까지 함께하리라. 그 예수님 명령인데 주기도 해야 되죠. 그 주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주기도 안 하는 사람. 다 안 하는가? 난 하는데. 우리 예배 시간 끝에 하자. 옷 할 텐데 주기도. 다시 말을 못 알아듣는가? 반대하는가? 주기도 하는 분 손 들어봐. 하는 분. 하는 분. 그럼 다시 누르고 안 하는 분. 난 주기도 안 한다. 가세요. 예수꾼 아닙니다. 마귀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모세 율법주의자들이 모세 따라가서 우리 십계명 안 한다고 하면 그 이미 끝났잖아요. 또 세일교회 와가지고 세일성 안 물으면 끝났잖아요. 유치원 가면 무슨 애를 부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 오늘날 그렇게 불러야 되지. 유치원 가가지고 뭐합니까? 동방의 역사 가면 안 되잖아. 그거는 끼리끼리 하는 건데 끼리끼리. 그렇죠? 그 율법의 교훈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게 만족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택한 사람 오게 돼요. 넘어와야 돼요. 넘어. 그 7대 부임 계속 넘으면 세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 이거요. 세계 통일 노래요. 70곡인데 75개는 은혜시대 찬송 처모상 불확했고 받은 거는 70곡이요. 그걸 불러서 세계 통일해요. 자, 12절에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새 노래 찬송, 새일성과 찬송, 새일을 찬송하래. 선전, 그 여러분은 선전부야, 선전부. 응? 그 부흥당. 여호와께서 용사가 지나가시며, 자, 이제 여호와가 예수인데요. 왜 여호와가 예수냐? 여호와는 몸이 없어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심판도 예수께 하나님 주신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몰라가지고 대적과 손잡고 짝짝꿍해. 협상주의 KNCC. 내가 오랫동안 고요함을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6천년 참았다고요. 아담 때부터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라. 자, 신랑 예수는 말씀 이루려고 지금 대응기도 하고 숨이 차는데, 오늘 이 땅의 신부들은 마귀 때더라고, WCC, KNCC 하고 신랑을 외면하면은 신랑을 더 쫓겨나죠? 그게 성전 방마당이요. 그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열 처녀가 둘로 나누어 기름 준비한 지혜 있는 처녀 다섯하고 미련한 처녀. 여러분은 무슨 처녀요? 좋은 처녀야? 지혜 있는 처녀야? 그럼 살맞나요? 아이고, 나이가 온도가 33도인데 뭐 이 무더운 폭염이 오는데 무슨 살맞나냐고. 그래도 살맞나? 바울사도는 옥에 갇혀서 살맞났어. 항상 기뻐하라. 옥에서 옥중 설신 썼어. 마음이 기뻐요? 겉은 시큼해도 무화과 같이 속은 달상해? 속도 써? 따라합시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항복해하며, 이게 큰 세력 산 같은 정권을 무너뜨려. 이게 스가랴 4장 7절이요. 스룹바벨 머리돌 역사인데 항무해. 언제? 7월 15일을. 오늘은 며칠 날이요? 오늘 4일이죠. 내일 전쟁 난다. 근데 사실은 40년 전에 났는데 아직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이 지령이더라. 일도 안 하고 뭐 역사 받으려고 1년도 연기한다. 그래서 내년 갑니다. 내년 갑다도 내일 전쟁 안 하면 내년 갑니다. 내년 7월 15일. 근데 기다리는 게 미덕이요. 많이 기다리다 만나면 반갑지요. 얼마 안 기다린다 만나면요 별로 반갑지 않아. 한참 기다리다 만나면 반갑지요.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 땅에 자랑할 거 없어요. 뒤집어지면 딱 끝장이요. 뭐 자랑합니까? 뭐 자랑해? 브라질에 고속도로가 무너졌는데 버스 승용차 다 깔려 운전수 둘이 죽고 그 서방 사람도 정신 왔다 갔다 하네. 아무리 축구가 급하지만은 그런 공사를 그 불법으로 해서 잘못해서 그 높은 고가도로 딱 떨어지니까 벼락 나는 거지. 하나님 지구를 버쩍 들었다가 탁 넣으면 직하 지진이야 일본에. 이 지구가 다 깨져버려. 망국을 진동시킬 때. 그때에 하나님 보호받아야 되지. 그렇게 새 일을 구하면은 보호한다는 거야. 그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그 뒷장 43장의 역사요. 사명자 특권이에요, 특권.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우리는 세상에서는 소경이요. 장사 못하죠? 장사하다 미쳤지. 소경이야. 근데 말씀은 장사 잘하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죠. 은혜도 못 받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는 소경이 긴 머리 같아. 공부도 못했지. 돈도 없지. 그런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우리는 육적인 눈이 있어서 육적인 소경이요. 가난뱅이들이요. 그런데 그대로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우리 여기 옥시풍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왔지. 예? 암흑으로 그 앞에 강명이 되게 하며. 지금 세상 암흑색이에요. 계시록 9장에 58년부터 구분대를 곡해 할 것이라. 그 앞이 보이죠? 동방역사 보이죠? 11한란도 보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택하면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고 그 성령이 왔고 새 일이 왔는데.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무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다원론이거든요. 다실론, 협상주의, 이방종교 손잡고 우상을 향하여 우리는 같이 신이다.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절하지 말고 우상을 따라가면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이게 영적 종교 미혹이에요. 계시록 9장 시대인데요. 56년 됐어요. 그럼 18절부터는요. 이 새일의 교훈이 최고인데
마귀가 가는 후지 않아요. 세일을 도둑질해 가요. 세일을 흐려트려. 세일 믿지 말라는 거야. 세일도 세언약도 성경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소리거든요. 여러분 아서 들어보니까 세언약 율법이 다르죠? 바울이 그려냈죠. 모세 율법과 세언약 그려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변하는 것이 세언약과 세일을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앞으로는 천국이요 새시대요. 새시대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한데 왜 목사들 모르냐? 사도기 때문에. 사도. 사도는 사도지 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글라스 있어요? 선글라스? 응? 밖에 나가면 햇빛을 또 보니까요. 뭐 푸른색, 녹색, 뭐 검은색, 칼라 있죠? 응? 색깔 있는 안경 끼면 전부 새파란 것 끼면 좀 세상에 초록색, 새카매, 새파래 보이죠? 안 그래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미혹이 오면요. 미혹밖에 안 보여. 내 눈이. 미혹이 들어오면요. 내 눈이 전부 의심만 생기고 미혹이 있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대에 갔을 때, 안경을 다 하나씩 주는데, 다른 목사들은 그거 쓰고는 좋다고 춤을 추는데, 우리 이내재 목사님은 안경을 써보니 안 보여. 갖다 줬대. 나 안 쓴다고. 그래서 혼자 안경 안 끼고 가는데, 차 앞에서 검은 연기가 밀려오는데, 아이고, 죽겠대. 숨이 막혀서.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산이 하나 또, 산이 나오더래. 그 산으로 가니까 산에 연기가 없더래. 그래서 숨을 멈추고 쉬다가 꼭대기 가니까 어떤 노인이, 할아버지가 잔치를 쫙 이렇게 차려놓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이 목사 딱 등하니까 그 노인이 울다가 딱 붙이면서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말도 마세요. 저 밑에 연기고 꽉 차서 전부 목사들이 색안경 끼고 춤추는데요. 나는 그거 안경 벗어든지 뭐 숨이 막혀 왔으니까 참 좋네요. 근데 갑자기 감난나무가 하나 딱 나타나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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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나무가 자라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 환상에는 보이더란 거예요. 그 환상이 끝나. 이게 뭔고? 하나님 역사 종발한 감난나무로구나. 그게 스가랴 4장 아니요? 예? 순금등대. 흑암이 덮여서 이렇게 감난나무가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데, 그럼 에덴 동산 뱀이 우상이죠. 따라갔다 이게 아담 해와가. 예수님은 잡았다 이게 우상을 잡았다. 그럼 예수님 다시 은혜 세일을 구하라면 구해야 될 거 아니요? 쓰든지 달든지. 예? 우리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요, 잠자는 게 아니고 변론이에요. 변론. 이 변론 읽고 들을 때 내가 받아들이면 승리하고 이 변론 안 하면 승리 못해 실패요. 마귀는 사명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 보면 마귀가 막 발광해 발광해. 예, 집에 성경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은 발광하죠. 응? 설교도 못 듣게 하고. 예, 최선한 집사께서 몸이 많이 아픈데 하소네 하소네 한테 전화. 목사님 나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가고요. 또 집에서 테프도 못 들어요. 영감도 아들도 발광해요. 어떻게? 그 아픈 사람도 들으면 어떻게 가만 놔두지? 왜 어떻게? 그 귀신이 와서 귀신이. 아들이 중이지. 큰아들은 중아이지만 둘째가 중이지. 그 귀신이 그 집을 꽉 차가지고 이 세일의 교훈을 받고 좋아한대. 몸은 아프지. 응? 고통 중에 있어. 큰 걱정이요. 최순남 집사, 노성조 집사, 응? 송점숙 집사, 신건수 집사, 또 누구야? 없, 있을 건데요? 아, 저, 우리 김강남 목사님 사모님, 경제 중요해요. 최영자 사모님, 다섯 명. 응? 여러분 또 몸이 아프지? 그 걱정이야. 그게 마귀는 자꾸 고통을 주는 거야, 몸에다가. 하지 말라고. 그럼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성령 역사하는데 목에 혀가 마를 때까지 그때 가서 응답 준다 갔거든요. 그러면 화요일에 가도 좋아요. 화요일에 가도 나중에 뭉생이 만나잖아. 세시에 못 가도 지금 죽어도. 그런데 생사복을 하나님 주고 하시니까 맡기고 우리 할 일은
예수만 가지자 그 말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을 가져. 그래야 예수꾼이 된다고요. 예수 마음 계셔? 예수 마음을 꽉 찼어요? 그럼 기쁨이 차야 되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이 세일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여러분의 나입니다. 여러분 심판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심판 못해요. 권력 없어요. 심판은 예수가 심판장이요. 아, 야고보서 봐요. 심판자가 문 앞에 계셔 지금. 우리가 심판 못해요. 여러분 누구누구 죄를 정지하지 마세요. 용서하라겠어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달. 그 기도를 잊지 말고 하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제일 핵심 기도가 주기도요. 마태 6장 9절에서 나오는데 그거 안 하면요 예수 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한다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이 심판 안 하는데 내가 왜 심판합니까? 예수님은 택한 사람은 용서하고 데려갔는데 내하고 감정적으로 뭐 싸웠다 해서 예수님 저 사람 버려가면요 그 기도 들을 것 같아? 예? 안 되죠? 그렇게 예수 마음 가지면요 다 풀어지고 용서가 돼. 뭐 그게 섭섭한데 뭐 감정이 뭐 쌓였어요? 그럼 내일 감정 먹고 풀어. 그 에덴 동산에 도둑놈이 왔는데 그놈이 또 왔다니까요. 뭔데 말씀 도적 18절. 너희 기묵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이게 세일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영적 소경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답이 나왔죠?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례같이 기묵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 소경이겠느냐. 은혜시대 목사님들 얼마나 친해. 은사도 많이 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구절에 아까 세일을 반대하냐.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이 귀가요 영적 귀가 있어야 되지요. 육신의 귀는 소용없어요. 영적 귀가 열려야 성경 알아듣지요. 마귀가 귀를 막으면 이제 성경 정력이요. 그럼 1절에 내 택한 종을 버렸겠지요. 그때 유태인들 1500년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서 예수 안 믿습니까? 귀가 막혀 소경이야. 그래서 마태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소개를 했어요. 영적으로. 응? 안경 낀 게 배운 사람 아니요. 무식처럼 안경도 안 끼어. 많이 배운 사람이 안경 끼잖아. 응? 그러나 금방 지는 안경들끼리 뽐낸다고 무식한 것이 안경 끼고 다녀. 그것도 색안경 끼고 삐딱하게 이렇게. 뭔낸다고 부식한 것이.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여기 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넌 소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뭘 모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게 소개죠. 기묵을 못 듣는다 이게. 그 세일 세언약을 못한다 이게.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막았다. 하나님 버렸다. 성전 방마당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그 기쁨으로 그 교훈을, 교훈이 세일 교훈인데, 율법인데요. 크게 하며 종기케 하려 하셨으나, 자, 예수님은 아들 보내 새 언약도 크게 했어요. 십자가로. 영혼구원을 시켰어요. 이제 여호와의 책에 세일로 육체구원 줄였고, 이 교훈을 아주, 보배롭고 종사하게 했는데, 종들이 귀신을 따라가. 아담이 막에 따라가듯이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이 도적을 맞았어요. 여러분 집에 도적이 들면 도적 맞지요? 어떤 집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지갑이 톡톡 터졌다케. 집사님이 그게 1층인데 창문으로 방충망이 없어서 창문으로 열고 들어와서 잠잘 때 지갑부터 뒤져갔대. 도적 맞았죠? 그러면 문을 잠그고 자든지, 응? 창문 안에 잠그면 안 잠갔대, 더우니까. 어저께 도둑이 잡혔는데요. 이 서울시내 도둑인데 핸드폰, 밤에 가면은 이제 핸드폰을 전기를 써요. 켜면 나오죠? 그걸 카메라를 잘못 눌려서 그게 다 찍히는 거야. 전기불은 밝아지는데 카메라를 눌려가지고 그 집 안에 다 찍혀. 근데 그 도둑님이 신발장 밑에 열쇠가 열쇠가 대부분 다 신발장 밑에 열쇠 나오거든. 그거 가지고 이제 집 문을 들어가서 도둑질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어두운 이렇게 비춰보려고 핸드폰을 밤에 켰는데 불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카메라를 눌려버려서 그렇게 찍히는 거야. 그걸 안 지워버리고 경찰을 잡혔어. 그 조사님께 어? 뭐가 나오거든요. 누구 집인데 그게 다 나와. 그게 잡혀가서 도둑놈도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 하는 애들 다 사진 찍어놔서 카메라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사진 찍고 있었지. 도둑놈들아, 너 공상당 손잡았지? 너 따부시 세지? 개인 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란 시대 20여 개 남았는데 이거 다 데려갈 수 없으니 그저 뽑아내는 거지 지금요. 그런데 세일을 따라가면 변화가 되지만요, 안 따라가면요 공상당 밥이 된다는 거지요. 응? 솔로몬 성전이 부자죠. 금을요 돌같이서 돌같이 솔로몬 성전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금을 숨겼다가 바벨론에 다 뺏겼어요. 여러분 돈이 좋지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요. 자기를 위해서 돈 모으려면요 헛수고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맞아요? 그 어디 쌓아두래? 하늘에. 많이 쌓아놨어요? 안 쌓아놨어? 그럼 나중에 만날 때 돌려받을 거 없잖아. 돌려받을 거. 예수님 통장 보자 하면 통장 깡통 통장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게 다 올라가요. 상급으로 냉수 가지고 다니면서 몽골 한 잔이죠. 그것도 올라가요. 냉수 수통 있죠. 하나 메고 다니면서 몽골 한 잔이죠. 예수 이름을 주면 그 상을 일잔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세밀하시다고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도적 맞지 말라는 거지요. 응? 아담 도적 맞았지요. 그 에덴 낙원 파라다이스를 홀짝 뺏겨버렸어. 저주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찾아주러 왔는데 예수님 새언약 세일을 나가는데 세일은 새언약은 아멘 아멘 하면서 세일이 이따라 가면요 그 델다 어디 쓰겠어요? 그런 옆에 있는 델다 어떻게 살림살이해? 쫓아내버려야 되지. 예? 여러분 여자는 남자 말 잘 들어야 되지요. 위험하네. 남자 말 안 들으면 쫓기라도 꼭 싸다 싸.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우리 남편인데 예수님이 우리 말, 당신 말하도 우리 쫓아낸다는 거, 당연하지. 그럼 예수님 말만 따라가면 고생스럽더라도, 응? 아, 고생스럽더라도 그분이 만왕의 왕인데 오시면요, 43냥의 왕권 받잖아요. 침청, 아니, 춘향전하러, 춘향전이? 남원의 춘향골에, 춘향이가 왜 유명해요? 어? 자기 남편을 안 버렸어. 아무리 남원 고론이, 야, 술자 한잔 자르고 수청도 하다 안 했거든. 그 형무소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랑이 가끔 급제 오니까요. 그만해. 남은 고리, 고르니 마른 밑에 들어가고 말이야. 끝났잖아. 그래서 유명해서 그게 춘향전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왔잖아. 우리 본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신랑 신부요. 알았어요? 그 예수님 올 때까지 신앙 정조 지켜야 돼. 그래서 계수 14장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 있는 자라
땅에 채우긴 열매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니 따라간다. 그게 신앙 정조란 말이죠.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힘나요? 힘들어요? 지금 힘들 때요? 이제 시원상 고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요? 잘못하면 쭉 미끄러지면요. 한 100m 미끄러집니다. 무릎 다 까져. 그 정신 차려서 잘 붙들고 사방 보면서 졸지 말고 올라가야 되지. 무언산보단 마귀가 탁 치면요. 급 자빠집니다.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에요. 돈 소용없어요. 이거 전도 안 하면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 나도.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이 다시 연하려 하지 말래.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3절 따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새일. 상한 갈 때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천국 복음 끝났고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가요. 영원한 복음이 새일이요. 응? 누가 장대사를 삼가 뵙겠느냐. 장대사는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될 일.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맞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당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세일을 고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전부 협상으로 가죠. 세일 몰라요.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이 이스라엘은요 망할 사람이에요. 예수 재림 때 망할 성전 방과당 쭉대기들 육체 심판받을 사람들 따블시지 협상지 음녀들 계시록 17장에 음녀 짐승 탔어요. 그 큰 바벨론 손에 금잔 들었죠. 이거요 주님 오면 배락 나는 거예요. 주님이 미친 짓 하는 모양 가련하다 죽을 줄 몰라 타협해 가련한 양 맘대로 끌고 가 죽이려 하는도다. 그거요. 그분이 일편단심으로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됐으면은 상한 갈 때가 치료받았으니까 영이 살았으니까 새일로 몸에 변화받으면 되죠. 그러면 43장에 이제 새 시대 가는 거요. 천년 시대 가는 거요. 새일을 통해서. 뭐 길이 한 길이지요. 이거 뭐 건너뛸 수도 없고요. 빠질 수도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예? 그래 그 사방으로 불부터 타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도다. 이 사람 육체가 아다가리 죽을 사람이요. 근데 세일을 구한 사람은 고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안 타주고 그 결론은 뭐냐? 43장 19절 한 절만 마칠게요.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강야의 샘이 나요 장차 들짐승고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에덴동산 회복이에요. 6천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 천년시대 가면요 수도 필요 없어요. 물이 철철철 넘쳐오든지 응? 시골에 옛날에 수도에서요 산에 가면 산물 먹고 내가 가면 냇물 먹지. 천년시대 가면요 먹고 마시는 오염이 아니에요. 전부 깨끗하기 때문에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장의사가 없다니까. 그만 짚어봅시다. 26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요? 아니면 시험에 걸렸어요?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야곱을 복중에 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왕으로 서서 야곱의 자손들의 죄를 몽땅 걸머주고 주님이 중한 고통, 저주, 버림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로마 정부에서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까지 버림받은 예수님 아버지여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 해방거리,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새 일을 구하고 주님 만나서 에덴 성성 들어가서 천년 안식 누리고 그 영광, 그 기쁨 가지고 무궁세까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나이다. 이제 마지막 고개의 시험이 되니 시험을 이기고 남아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슬기 있는 다섯천에 되도록끔 이 밤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속에 손길과 가정 위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지상 축복이 임하여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